건강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질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위기. MRI를 찍었는데요.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 4개가 있는데 2개가 이미 막혀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비 증세까지 찾아와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다는데요.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관 3곳이 이미 막혀버린 상황.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진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20년간 누워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프신 거를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이렇게 병상에 오래 누워있어서 가족들을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많이 하죠. 예고 없이 찾아온 관절염. 이후 무수한 위기와 고비를 겪어야 했던 윤영 씨. 최근 20, 30대 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인 관절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골은 내부, 외부로부터 충격에서 관절을 보호하며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관절의 수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골의 두께는 고작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닳아진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절의 통증은 관절염이 이미 진행됐다는 신호인데요. 연골 마모로 인해 관절 사이사이 간격이 좁아져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연골은 신경세포가 없어 마모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데요. 매년 정점을 찍는 퇴행성 관절염은 45세 이상이 겪는 만성질환 1위입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발병률이 높다는데요. 여성은 남성보다의 골반이 넓어서 걸을 때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무릎 안쪽 연골이 빨리 닳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신체 구조상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꺾이는 힘이 크다 보니까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골은 남성에 비해서 부피와 표면적이 작고 두께 역시 얇아서 연골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데요. 한 논문에서도 남녀를 대상으로 무릎 연골 MRI 검사를 한 결과 연골의 부피, 두께, 표면적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여성이 남성보다 관절 질환 발생 비율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